여성 창업과 돌봄, 시민 참여 공간 등이 결합된 공간인 스페이스 살림이 대방동 옛 미군기지터에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말 착공한 스페이스 살림의 현 공정률은 81%.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약 18,000제곱미터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 공간, 공유부엌과 키움센터 등 성평등 돌봄 공간, 시민 참여 문화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여성 시설로서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시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막바지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알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며 어떤 기능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냥 여성 공간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여성을 위한 공간에 지역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위한 건물이다 보니까 아 이거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여성과 아동들이 와서 충분히 쉬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역 주민분들께 저희 스페이스 살림에 대해서 좀 알리는 자리를 저희가 상반기 중에 좀 자리를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건물과 스페이스 살림 건물만 있는 물리적 연결뿐만 아니라 여성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연계도 주문했습니다. 특히 여성 프라자에서 회의나 아니면은 국제 회의실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또 체육 시설도 있어서 수영장도 같이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주가 창업이잖아요. 돌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디어를 분리시킬 게 아니다. 스페이스 살림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맡으며 실질적인 개간 준비를 위해 조직 인력도 순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완공은 9월 말이나 실질적인 개관은 10월로 예상됩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